김종민 씨의 투입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김종민 씨 등장해서 점수가 아주 급상승했고. 들어있어. 김종민 씨 역할이 아주 상당히 컸는데요. 예, 종민 씨 어떻습니까? 오늘 저 함께 해보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처음에 올 때는 편하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예. 근데 왔더니 막 송민호 나오고 막 알기 싫어하고 막 나한테 부담을 다 주는 거예요. 안 되면 너 잘못이라고. 예, 그리고 불려 나오신 분 있잖아요. 153번. 153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도와주세요. 나오세요. 네, 야, 나오기 전까지는 단 1점도 주진 않았었습니다. 예, 나오기 전까지는 1점도 안 주시다가 나오면서 뭐 몇 점 주시는 것 같은데. 야, 그나마 그래도 저 다행히 무대 위로 모셔가지고 예. 점수 조금 예 가져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예, 김준호 팀은 몇 점의 점수를 전반전에 가져갈까요? 계급 판정단 여러분들이 주신 점수를 확인합니다. 전반전 점수입니다. 김준호 팀의 전반전 점수입니다. 남 탓하지 마요. 남 탓하지 마. 내 탓하지 마. 안 나오면 너는 소금 뿌릴 거야. 아까 그 하모니카가 너무 웃겼어요. 하모니카에서 관객이 거의 울더라고. 너무 웃겨서. 아니야, 우리 이겼을 것 같은데?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아. 아, 기대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웃음의 물결이 치는 걸 처음 봤어요. 무조건 점수 많이 받겠다 생각했어요. 확인합니다. 몇 점입니까? 점수. 아! 점수! 아! 827점. 우와! 우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27점이 나왔습니다. 우와! 우와! 야, 김준호 팀이 이렇게 올라가? 800점 때문에. 아, 김종민의 투입은 성공적입니다. 아, 진짜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이요? 우리가 700점 때였거든요. 감사합니다. 가마를 태워야 되겠다, 가마를. 827점. 후반전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어머.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얼마나 부담된 줄 알았어? 나한테 이걸 다 뜨는 이유? 박선영 기반이. 와, 그래도 종민이 형 900원 못 찍네. 종민이가 캐리했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호 팀이 700점 때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100점 정도는 내가 한 게 아니겠나. 아, 그런 생각에 좀 뿌듯합니다. 와, 정말 진짜 너무 감사해요. 와, 대박이었어. 대박. 사장, 단체 사장. 와, 대박이었어.